2022년 12월 31일 올해 또 마지막이에요. 올해 또 진행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또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한 해가 다가왔으니까 또 다음 해 2023년도의 계획도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하죠. 올 한 해가 정말 바쁘게 지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좀 코딩과 다른 상관없는 다른 일을 좀 했더랬어요. 하느라고 한 해는 코딩 쪽은 전혀 못했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또 강좌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 따로 오시는 분들은 따로 보겠습니다만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엘릭스 시스템 요 강좌 녹화하고 있어요. 요거 마치고 나면은 또 마스터링 엘릭스라고 하는 강좌로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링 엘릭스가 어디쯤 있느냐 하니까 조금 어려운 책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16번 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스터링 엘릭스입니다. 하고 요 두 책부터 먼저 꺼내놓고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 요걸 먼저 꺼내놓고 좀 앞에 있는 쉬운 책들로 돌아와서 진행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ABC 시스템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ABC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ABC 프로젝트. ABC 프로젝터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하나의 도시를 우리가 코딩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의 도시. 어떤 도시가 필요하는 뭐 국세청, 시청, 도청, 읍면동 사무소, 시장, 마트, 식당, 뭐 화장실까지 몽땅 다 코딩을 보는 겁니다. 그게 ABC 프로젝트예요. 요걸 여기에 바로 실제 코드를 다 구성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코드를 먼저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조금 어려운 책부터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다음 달 1월이잖아요. 1월에 대략의 코드를 다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코드를 구성. 대략의 ABC 코드를 구성합니다. 지금 요 수업을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이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 인프라는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빠른 속도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 책을 마실 때쯤이면은 그러니까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한국 초중고등학교 한국 초중고 뭐 500만 명을 합시다. 500만 인구 각각에게 매주 수학과 컴퓨터과학 시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시스템을 완성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컨텐츠를 만드는 건 딴 얘기고, 컨텐츠를 만드는 건 딴 얘기고, 일단 시스템은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겠죠. 수학과 컴퓨터 과학이 되면 나머지 물리, 화학, 생물로 확장하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스터링 엘릭스 할 때쯤이면 우리가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서버를 구성할 거예요. 유튜브 같은 신도시의 스트리밍 서버를 구성합니다. 왜 우리가 만드는 ABC 신도시는 유튜브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는지는 설명하려면 기니까 구글도 쓸 수가 없고 MS 마이크로소프트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트위터도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매우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고 뭐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업 이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을 지금 코딩 강의를 따라오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 코드를 봐야지 ABC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코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하, 우리가 저 팀 주피터에서 만들려고 있는 ABC 시스템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구체적으로 이제 윤곽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아, 저는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일단 스쿨 만들면서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다음 달에 나머지 이 모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런시는 통화 금융
화폐금융 시스템이에요. 화폐금융 시스템도 골격을 잡을 거고 나머지도 다 골격을 잡을 겁니다. 요거 골격 잡는 것도 아마 1월 한 달 동안에 거진 여기 있는 것들 골격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진 다. 이 많은 걸 어떻게 한 달 동안에 다 잡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잡습니다. 보십시오. 실제 잡는지 안 잡는지. 다 골격은 잡아낼 거예요. 골격을 잡고 그런 다음에 또 나중에 살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나갈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략의 ABC 코드를 구성하고 그리고 대략 2월 달에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겁니다. 2월에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 3월 정도에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와 DB도 아마 같이 진행을 하죠. 데이터베이스 DB하고 3월 달에 시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운전 그러니까 샘플 테스트 드라이버 그리고 다음 달에 ABC 코드를 구성하면서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에 그걸 킷랩에 올릴게요. 코드 지금 킷랩에 아직 안 올렸어요. 지금 이제 코드를 이제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스쿨 부분의 라이브러리의 코어 부분을 오늘 구성을 했어요. 오늘 구성했으니까 뭐 다음 주하고 아마 그 다음 주 정도에 여기 있는 코드들 길랩에 올리겠습니다. 깃허브에 올리든 길랩에 올리든 하여튼 깃에 올릴 거예요. 깃에 올리면은 다들 소스 코드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릭서 교재가 총 대략 거의 30권 정도 됐는데 30권인데 이거 머신러닝만 돼 있는데 머신러닝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임베디드 엘릭스 수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네이티브 앱도 있어요. 엘릭스 네이티브 앱 엘릭스라면 웹 서버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이티브 앱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래서 대략 30권 되는 책인데 이 책들을 빠른 속도로 처리해 나가서 내년 상반기에 2023년 상반기에 다 마칠 생각입니다. 내년 상반기 상반기에 30권을 마무리할 거예요. 하고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러스트 수업에 또 들어야 돼요. 러스트. 근데 엘릭스로도 웬만한 건 다 구성이 됩니다. 엘릭스만으로도 우리가 코딩하는 이 ABC 시스템 다 만드는 거예요. 법원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뭐 병원도 코딩하고 다 할 겁니다. 의원도 코딩하고 다 하는데 요 많은 것들을 내년 상반기 정도면 코드는 다 잡을 겁니다. 경찰도 코딩이에요. 다 해서 지금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아마 도시를 우리가 코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코드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어쩌면 이 도시를 우리가 건설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고 이게 내년에 진행할 내용, 내년에 진행할 내용입니다. 이거 원래 이게 올해 할 내용이었어요. 올해 할 내용이었는데 올해 제가 다른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른 일 하느라고 이게 1년 연기가 딜레이가 됐어요. 딜레이 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월에 우리 교육법인 설립합니다. 1월에 교육법인.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 설립해서 이 교육법인을 통해서 좀 수익 활동을 해야 돼요. 수익 활동을 해서 그리고 왜냐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완성한다더라도 여기 실제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만들고 또 강의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스템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을 조달할 방법으로서 교육법인으로서 수익 활동인데 제 생각에는 컴퓨터 과학을 분야를 초중고에 납품할 강의는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아마 대학과 직장인들에게 제공할 주로 머신러닝 분야죠. 머신러닝 강좌 녹화해서 요거 납품 판매를 해야 되겠죠. 판매해서 수익 활동하고 수익이 나오면은 그걸로 우리가 만든 시스템에 들어갈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처럼 거의 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팀을 구성해서 팀 말 그대로 팀 주피터니까 팀을 구성해서 일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강의 녹화도 진행하고 또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빠른 속도로 여기 있는 코드를 아마 구성해 나갈 거예요.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학습을 같이 하면서
엘릭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언어,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사용 방법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사용 방법을 익히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러닝 커브가 좀 가파르긴 하지만은, 일단 익히고 나면은 그 정말 효용이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다들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